겨울철 정말 신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정말 편하고 좋은 신발 브랜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바로 칸투칸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콜드프루프 와이어 미드컷 방어나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정말 장점이 가득한 제품이라는데요. 박스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약간 따뜻함을 강조한 듯한 싶었습니다. 신발의 무게감은 손으로다가 들어보면 그렇게 막 무겁다기보다는 적당한 느낌이 들었고요. 끈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바닥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접지력이 정말 좋다고 해서 실외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신발을 신어보았지만 이 발을 넣을 때 그 발볼이 넓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 정말 편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끈없이 간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투박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있어 보이고 웬만한 옷과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보면 느낌이 쿠션감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도 느껴졌고요. 방아나답게 따뜻한 보온성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신발 외부는 보온력을 결정짓기 위한 도톰한 12개의 다이아몬드 패딩폼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편안함, 쿠션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신발의 큰 장점 중 한 가지가 방수 기능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 눈 등 상관없이 활동하셔서 툭툭 털면 떨어지는 방수 능력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을 설명드리면 미끄러움을 덜어주는 우레탄 아웃솔, 그만큼 접지력이 좋아서 착용을 하신 후 한번 걸어보시면 마치 발바닥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방아나에 와이어 기능을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능도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끈이 없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앞부분에 단단함을 채워줄 토캡의 내구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쿠션감, 접지력 모든 게 완벽한 제품인 것 같았고요. 방아나에 이제 멋까지 더해진 디자인도 좋은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좋았고 제품력 하나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리뷰해본 칸투칸의 콜드프루프 와이어 미드컷 방아나, 장점을 정리해보면 따뜻한 보온력, 방수, 발수, 우수한 접지력을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칸투칸의 콜드프루프 와이어 미드컷 방아나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착용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